어서오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현장 영상은 진짜 오랜만이죠? 콘크리트 지하 주차장의 지상 2층 목구조 주택인 현장입니다. 한참 마감 작업 중이고요. 외부도 이렇게 담장을 쌓고 그리고 이렇게 경계석도 새로 놔서 이제 집 내외부를 한참 마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네, 대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기는 다 이제 미장을 할 거고요. 미장을 해서 예쁜 돌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미장을 안 하고 바로 돌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미장을 해야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담을 끼고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 담 높이는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높여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놨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이제 지붕에 모인 빗물이 모여서 나가는 집수정, 우수 배관이 다 돼 있고요. 이런 우수 처리를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작은 집들은 자연 배수 시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커다란 이 배관은 뭐냐면 지하 주차장에 있는 습기를 배출하는 통풍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하 공간이 실내 사용 공간은 아니지만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습기 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련해졌습니다. 마당에도 우수 설비가 다 돼 있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뭐 빗물이 넘치거나 집 앞이 홍수가 될 일은 없습니다. 아직 잔디를 깔기 전이어가지고 이렇게 고운 마사를 준비해놓고 잔디를 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계, 아시바를 털고 난 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집의 정면이죠. 깔끔한 세라믹 사이딩 마감이 됐고요. 지금 요 보시는 요 손가락으로 위치한 곳에 돌데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요 조그만 구멍 두 개는 수도꼭지, 네, 외부용 수도꼭지예요. 일반적으로 토목을 해서 마당 중앙에다가 외부 수전을 뽑아 놓으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별도 토목 없이도 외부에서 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북미식 주택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도 이렇게 우수 배관이 다 돼 있고요. 지금 이 길도 다 마감을 해야 돼요. 포장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모인 우수가 나가는 배관 저렇게 아래로 해서 나가고 이쪽에 대문이 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 거실에 있는 패티오 창을 들어가면 넓은 거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날은 페인트 작업 중이었고요. 대부분 도배를 하시는데 이 집은 좀 고급 주택이어서 벤자민 무어 마감을 했습니다. 광택별로 저렇게 또 종류별로 페인트가 많이 있고요. 이쪽에는 우물 천장이 들어가 있고 간접등이 들어가 있고 메인 거실에는 저렇게 글로렘을 노출시켜서 구조적으로도 2층을 더 지탱해주고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각 방은 색깔을 넣어가지고 마감을 했고요. 네, 방에도 이렇게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죠. 에어컨 박스랑 같이 해서 어울리게 디자인이 됐고요. 문도 일반적인 ABS 도어의 필름 마감이 아니고 벽과 통일감 있게 도장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닿는 문틀 같은 부분은 약간 광택이 있죠. 예, 저런 거는 이제 반광으로 해서 오염에 훨씬 강한 최종 마감을 합니다. 네, 문틀만 약간 번들번들하죠, 보시면.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건식으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 욕조 있는 쪽에만 파티션이 달리고 그래서 천장도 페인트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창틀도 재료 분리대 사용하지 않고 졸리컷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기 스위치 박스인데요. 고급 제품이 들어가서 이렇게 기다랗고 큰 제품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에 들어가 보면 통창이 이렇게 있어서 시원하게 외부가 보입니다. 또 안쪽에 드레스룸은 아치형 문을 넣어서 오픈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로맨틱한 분위기가 납니다. 드레스룸 안쪽으로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저렇게 페인트가 마감된 곳은 건식으로 사용하는 곳이고 샤워 부스가 있는 쪽만 전체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네, 현관으로 나가고 현관 나가면 아까 올라왔던 저 계단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실내에도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요. 여긴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계단이고요. 네,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와서
1층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 2층에 간섭 없이 2층에 개별적인 생활이 가능하죠. 이날은 2층은 마루 작업 중이었고요. 네, 마루는 구정, 그 중에서도 좀 고급 제품 라인이 들어갔습니다. 표면에 이 나무의 느낌이 살짝 처리되어 있는 네, 구정 프리스티지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네, 저 방 안에도 들어가 봐야 되는데 본드가 있어서 저 방 안쪽은 못 찍었어요. 네, 여기는 큰 통창이 있어서 시원하죠? 거실의 채광을 극대화시켜주는 픽스 통창이 들어가 있고요. 2층은 이렇게 층고를 지붕까지 오픈시켜가지고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네, 이쪽에 주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방 뒤로는 세탁실 겸 팬트리가 위치합니다. 이쪽에 세탁기가 놓이고 이쪽으로는 팬트리, 아주 음식들을 많이 저장해 둘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다락도 있는데 저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그리고 2층은 데크가 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테라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테라스가 아니라 베란다죠. 네, 1층 부분은 실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란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이 거실이 2층보다 좀 넓은데 대신에 2층은 위로 천장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간 체감의 느낌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2층에도 이렇게 작은 게스트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저 타일이 벽까지 다 붙어있는 쪽이 샤워 부스고요. 위에 페인트 칠되어 있는 부분은 건식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1층에서 올라온 계단을 마저 올라가면 다락이 나옵니다. 다락을 올라가는 중간에 이렇게 난간이 있는데요. 원래 기존 난간이 있었는데 건축주님의 특별한 요청으로 이렇게 높이를 더 높였습니다. 유리를 넣고 아직 실리콘 마감은 안 했는데요. 네, 실리콘 마감하고 이제 저 나무도 마감 칠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있으세요. 근데 자녀가 이제 혹시라도 난간을 뛰어넘어갈지 않을까 염려를 하셔서 특별히 저렇게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락에 올라오시면 이렇게 로맨틱한 천창이 있는 시원한 다락이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은 진짜 저희 목수팀이 고심해서 만들었던 지붕 라인입니다. 하나로 모아 살 수도 있었는데 저 라인을 살리느라 고생들 하셨어요. 다락 한쪽에는 비밀스러운 방문이 있는데요. 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짜자잔, 이렇게 천장 윗부분이 나옵니다. 네, 여기는 수성 연질폼을 사용해서 기밀하게 마감을 했고요. 네, 천장 위로 이런 배선들이 정신없이 널려 있죠. 네, 이렇게 구조를 볼 수 있는, 또 후에 나중에 뭔가 보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2층을 튼튼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글루램도 보이고요. 또 에어컨 물배관 수압 차지 말라고 이렇게 압력 해소 배관 처리도 해놨네요. 자,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계단실에 있는 창은요, 환기 전용 창이에요. 네, 이 정도까지밖에 안 열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틸트 창은 여기에 손잡이가 있는데 사용자분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옆쪽에다가 문 손잡이를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고요. 내려오시면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나옵니다. 네, 지금 1, 2층 다 작업 중이라 목수팀이 또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정신없는데, 네, 작업이 끝나면은 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쪽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현관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짧게나마 지금 마감 진행 중인 현장 보여드렸고요. 아직 밀려있는 영상이 많이 있는데 저희 집 둘째가 조금만 더 밤에 잘 자주면 얼른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으로는 양양에 있는 현장을 하게 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건축 의뢰를 해주셔서 최종 계약을 했고요.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한번 그 현장 영상도 잘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유튜브 구독자님과 첫 계약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멋진 집으로 잘 지어드려야겠다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집 짓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건축 계획 있으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카톡 상담부터 1:1 문의 글로 남길 수 있는 상담도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택 건축과 인테리어가 있는 사람 사는 집입니다.